이제 위상인데, 오늘 저 위상 이야기 말인데, 아까 매너스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정도 이야기하는데, 매너스도 그게 쉽지가 않다, 이거. 내가 스피커, 룸, 내가 넣는 위치, 내가 음향 강경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위상을 흔히 이해하시죠? 거기까지는 내가 했을 때 됐습니다. 사실 어려운 점은 나중에 공감핑님 이야기 나오겠지만, 이 마이크라는 건 한 점밖에 모른다는 이게 제골때리는 거예요. 한 점. 사람이 귀가 두 개인데? 그것보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 고추파스는 하나도 안 맞겠지. 10kg 파장이 3.4cm 한 정도밖에 안 돼. 형이 이거 다 틀리잖아, 이거. 그리고 사람은 귓바퀴 HRTF라는 게 있어요. 가끔 소리 조금 다르게 들어. 마이크에 뭐 귀때기에 붙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머리도 움직이네, 이렇게? 그리고 나는 또 혼자 듣는 게 아니라 옆 사람 같이 막 듣고 싶어, 이렇게. 뭐 와인 마시면서. 그러면 이 공간에서 어떻게 해주지? 막 이런 것들이 고려해야 될 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공간이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룸모드가 다르게 들리잖아. 여기 등이 다 하시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다르면 고주파수가 많이 다르겠어요? 저주파수가 다르겠어요? 고주파수가 다르지. 근데 저주파수는 안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이중률이 듣더라도. 그게 바로 100Hz 밑으로는 안 바뀐다는 거지, 거의. 왜? 파장이 기니까. 100Hz면 파장이 3.4m예요. 그쵸? 그만큼 내에서는, 물론 조금 전에 바뀌겠지만, 그게 많이 안 바뀐다고. 그러면 그것만 공략을 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신경 쓰기에 너무 여기 맞추면 이 틀리고 여기 맞추면 이 틀리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머리 안 움직여. 난 무지개 딱 해가지고 여기서만 들을 거야. 그럼 그렇게 듣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조금 범위를 좁혀가지고 여러 개만 잡으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거기가 이제 100이 한 200 정도 올랐을 때 조금 올라가지고.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나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위상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파수가 지금 지연이라 해서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니까. 우리 지금 잘 안 보이네. 그래서 NC 얘기까지. 이게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내가 100% 여기다 잡으면 있잖아요. 전성이 되는데 이 5ms 지연시간이 되면 이게 이제 샤프해져. 이 귤기가 바로 뭐냐고 하면 시간이에요. 시간. 무슨 얘기죠? 이게 귤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한 개는 여기잖아요, 그쵸? 이 0의 라인에 가깝잖아요, 그쵸? 이게 2kg, 3kg, 4kg, 5kg. 얘를 갖다가 주파수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나와요. D 오메가 DT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 수학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게 0에 가깝잖아요, 그쵸? 그럼 이 레퍼런스가 적어도 100Hz부터 20kg까지는 딱 여기 맞는 거예요. 왜? 모든 애들 여기 다 있잖아. 그런데 요 밑은 또 안 맞죠. 100Hz 밑에서 1인기짜리인 것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파수 예를 들면 뭐, 50에서 60Hz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만큼 딜레이가 있죠. 그럼 이게 올라가 있잖아요. 20Hz 올라가 있죠. 이걸 요것만 보더라도 대충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야, 뽁! 뿅! 이렇게 한다면 이게 쫙 이렇게 맞겠죠. 그치? 다른데 에너지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게. 이렇게 가진다고.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요 같은 게 5ms인데 하다 보니까, 이번에 5ms 나오죠. 이렇게, 그죠? 5ms 나오니까, 이만큼 있잖아. 이 경향은 똑같이 있지만 차이 났잖아.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룹 딜레이예요. 그럼, 이 대충 보면, 아, 이거 지연 시간이 많구나. 그쵸? 근데, 아,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가다 이렇게 되죠, 이게. 그럼 이거는 시간은 약간 딜레이가 약간 생기는, 여기서부터 2km에서 약간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여기서 조금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도 약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제 이 위상이 룸에서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여기서 계속 위상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여기 자료에서 나오는 거의 이야기 한 80%는 저 이야기가 아니고 RW를 만든 사람의 헬프 파일이 있거든요. 헬프 파일에서 나온 걸 파헤친 거예요. 헬프 파일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말한 게 다 있습니다. 위상 이야기도 그 사람이 나온 것들 그대로 내가 옮겨놨어요. 지금 이건 이거 제 그림이 아니고 그 사람 그림이에요. 헬프 파일 보면 페이지 표현이 나와요. 되게 장황하게 설명해서 그거는 그 매뉴얼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논문처럼 써놨어. 왜?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룸 EQ 빅데이터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룸 EQ를 쉽게 할 수 있는 걸 주긴 했지만 조심했어 하는 거지 이게. 함부로 걸면 X 된다 이런 표현인 거야.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음향을 이해를 하는데 매그니튜드만 자꾸 이야기하고 페이지를 모른다는 말,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책을 읽는데 홀수 페이지만 읽고 짝수 페이지를 안 읽고 책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페이지가 좋네. 그런데 그러면 페이지를 왜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하냐? 페이지가 좀 어려워. 우리가 친숙하지 않아. 그래서 페이지가 좀 어려운데, 근데 제일 중요한 정보는 저는 80%는 페이지에서 설명을 만들어준다고 봐요. 자, 이제 볼게요. 내가 이거는 메인 스피커하고 서브프 스피커를 두 개가 이제 어쨌든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스피커예요. 토이라고 이름 부르고 어쨌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막 나오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뭐 룸을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떡백선 후보도 있죠. 여러분 룸이 대부분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트랩 미는 거 달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여기 EQ를 걸어줘요. 걸어줘가지고 플랫하게 하면 됐지. 어느 주파수는 EQ를 걸어줘야 되고 어느 주파수는 EQ를 안 걸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EQ를 걸면 이렇게 선을 쭉 끈 다음에 아니면 좀 고주파수 저주파수 놓고 저주파수 이렇게 이런 옆을 끈 다음에 야 이거 숙이고 이거 올리고 뭐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 얘를 갖다가 어디다가 그 EQ를 걸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할 거를 볼 때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룹 딜레이 응답을 보자는 거예요. 아까 위상에서 DW 그 각 주파수를 치환해서 미분한 거를 갖다가 보면 저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뭘 또 빼주냐고 하면 그룹 딜레이 중에서도 미니멈 페이지, 그니까 이 주파수 특성이 플랫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군지라고 위상만 가지고 본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매그니튜드 때문에 오늘 기울기 있죠, 요거. 이 기울기 때문에 생기는 아까 그 이게 위상 바로 아까 미니멈 페이지라고 했죠. 그렇죠? 그 미니멈 페이지만 빼준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초과 익세스 그룹 딜레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딱 보니까 이거 뭐 튀는 게 있죠. 요거는 이걸 그대로 나타났는데 말해서 이런 건 없어졌죠, 여기서. 그렇죠? 어쨌든 이건 또 살아가지고 있고 그대로 또 여기는 또 다시 살아났고 나머지 쭉 이런 것도 없어졌다가 여기 밑에 살아났어. 그러니까 요 주파수 요 주파수 요 주파수 요 주파수 이거는 절대 EQ를 걸어주면 안 된다는 이거는 그 RW에서 보여줍니다. 내가 측정을 하고 페이지에 들어가서 제네레이트 미니멈 페이지 뿅 눌러주고 나면 그 밑에 이 그래프를 갖다 그래 봐서 아 요런 거 빼고는 다 그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걸면 안 된다, 이 두 개는. 왜? 이 두 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여기는 걸어도 돼. 이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30 얼마죠? 여기잖아. 그래도 되죠? 여기는 얼마예요? 쭉 내려보니까 60이죠, 60? 60? 여기 60? 아무 문제 없잖아. 근데 얼마 그려주면 안 돼요? 50분으로 그려주면 안 되죠? 50이면 50 주고 나가니까 여기죠. 50하고 여기 얼마입니까? 이거 80이죠. 80 한번 볼까요? 80? 이거 얼마 안 되죠. 제일 진짜 얼마 안 되는 거는 220 정도 되는 거죠. 220 여기잖아. 쭉 올라가니까 여기 폭 꺼진 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걸면 좋대. 엉망돼. 잘 보면, 팁은 웬만해서는 걸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팁이 왜 생기냐는 게 이게 대부분들이 캔슬돼서 없어지 버려. 그래서 캔슬돼서 없어지는 게 확실히 뜨는 거예요. 이거 살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 많이 뜬 것 같은 경우에는 절대 사용이 안 돼. 근데 그러니까 또 팁 이런 걸 만약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룸 트리트먼트를 하면 나중에 요거를 이렇게 내글 안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얘가 이게 소로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살릴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이미 그 직접음하고 반사음이 있잖아요. 너무 강하게 딱 발생돼가지고 그 주파수 혹 죽어버리는 거 뛰는 것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려줄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을 판별을 해서 거기다가 EQ를 걸려고 하는 게 RW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걸 다 보여줘. 소나옥사와 완전히 다르죠. 기란갈과 완전히 다르죠. 내가 어디 이 여기까지 구분해가지고 이런데 걸어주세요. 이거 걸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게 다 어디서 얘기했냐? 위상에서 얘기했죠. 위상에서. 내가 매그니튜드 상에서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딥은 건들면 안 돼. 룸이 켜면 절대 딥은 건들면 안 된다는 게 철칙이야. 그러니까 다림질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다림질 하더라도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사람 눌러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만 눌러져 밑에 올려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큐를. 그래서, RW도 기본적으로 이큐를 걸면 다 위에 올릴 걸 거면 내려가지고 밑에 걸 절대 안 올려줍니다. 오토 이큐 했을 때. 얘는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웬만한.
이해가세요?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게 위상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야, 이 귀도 그러면 다 좋겠네. 여기 보니까 그렇죠. 근데 305번 여기는 왜 하지 말라고 그래. 이거는 왜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왔는데 커피 한 잔, 저기 나온 거 그대로 마실 수 있겠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 넘어, 여기 넘어, 아까 300 넘어가는 것들은 내가 움직여버리면 완전 꽝인 거예요. 여러분들 전혀 여기 있던 게 일로 가고, 여기 있던 게 일로 가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요 밑에는 변화가 없는데, 요 위는 많이 변해요. 요 밑에도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또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재가지고, 이게 초과 군지에 있어서 그룹 딜레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받아야 돼. 그게 어려운 거지. 이해가시죠? 그게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 알려버려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룸 있잖아, 룸. 룸 같은 경우에는 위상응답을 볼 때 군제응답을 보면 있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 종축에, 지상의 종축에 관련된 거, 이건 위더스에 관련된 거, 유해 관련된 거,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 현상이 7m 바이 6.8m 바이 3.3m인데, 아, 소음률은 전체적으로 다 0.2 정도가 되어 있는 거고 있잖아요. 마이크 비치는 이렇게 이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시뮬레이션 한 거죠,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거 보면, 이게 있잖아요. 아까처럼 이렇게 뻥뻥 튀는 건 없어. 이 선 있죠, 이 선. 요 선이 이게 뭐냐고 하면, 아까 초과 군지연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쵸?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섞여버리잖아요, 그쵸? 각각이 따로따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룸은 섞이는 거잖아. 이거 같이 묶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빡빡 튀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 룸은 이런 일이 익세스 그룹 플레이가 생겨. 그럼 이런 주파수 뭐라면 내가 지금 이 지점에서 이 주파수는 소리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걸 수가 없다. 그 이게 80Hz, 110Hz 쓰이는 일이 생긴다는 거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무섭고 될 줄 알았는데, 그쵸? 여기서 조심해야되는데 언제? 딜이 생길 때 꺼지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꺼지는 거는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죽인 놈 살리지 생각하지 말고. 모란놈 정하는 것처럼 눌러줘라. 그게 룸이큐의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냥 결론은 그래. 이게 뭐 엑세스케이터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모를 때는 최 나온 것만 눌러주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게 다 페이지에서 그룹 딜레이로 가고, 그룹 딜레이도 미니멈 페이지를 빼준 그러니까 초과 그룹 딜레이에서 가고 있는. 아, 예. 네. 아까 군진 이야기 했죠, 어쨌든.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위상만 볼게요. 위상 그래프 한 차례 안 봅시다. 전. 이게, 위상 그래프 보면 막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막 찌글찌글 하잖아요. 이게 왜 생기는 줄 알아요? 실제로 무향실에서 스피커를 재면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갑자기 확 튀고 있잖아요. 중간에 탁 튀는 것들이 없다고. 탁탁 튄다는 말은 반사음 영화 때문에 그래요. 반사음이 어떻게, 반사음은 상이 뒤집혀서 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반사음이 크게 오면 왔다가 탁 하다가 이쪽에다가 갑자기 반대 각도로 탁 튀고 이런 것도 생긴다. 사람들이 왜? 반대사항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현실 같으면 반사음이 없기 때문에 거의 선이야, 선이. 칙칙 하고 거의 이렇게 온다고. 근데 내가 이게 얼마만큼 많이 요동을 치는지 고주파수 가니까 많이 없어지죠. 왜? 반사음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음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반사음은 많이 댐핑이 되는 거야. 맞다 오면서. 그냥 계속 보는 거지. 저주파로 갈수록 이게 커진다고, 이게. 이거 실제 좀 스무딩에서 이렇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위상 그래프에서 이거는 딜레이 타임이고, 이 튀는 것들은 반사음의 양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랩 원대리? 이거는 랩, 예. 랩은 뭐냐고 하면, 이게 아까, 여기 갔다가, 180도에서 마이너스 180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총 360도 한 바퀴 도는 것만 보여주는 거라고. 근데 내가, 날라올 때, 여기서 저주파수 넣었다고, 여기서 몇 바퀴 돌면서 갈 거잖아요. 왜냐 그러면, 1초에 340도 날라가는데, 1초에 100번씩 바뀌고, 저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동글동글 천천히 둥글둥글 몇 바퀴만 돌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고주파수 같은 게 파장이 짧으니까 뱅뱅뱅뱅뱅 돌면서 날아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각도를 보니까 고주파로 갈수록 있잖아요. 돌 횟수가 많겠죠. 거리는 똑같은데 내가 다리가 짧으니까 총총총거는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뱅뱅 돌아야 되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각도가 이렇게 많아져. 그래서 이걸 갖다 실제로 여기 있는 게 여기 붙고요. 이거는 또 요 밑에 여기 붙고 이거 요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게 이거. 요거 각축 설계해가지고 있잖아요. 네. 야! 요, 지금. 아이씨, 올려! 예, 네, 백, 요 아래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올려붙여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걸로 가지고 요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밀리세컨드로 해주면 이게 아까 이렇게 보이는 그룹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랩에서 이 주파수 별로 해가지고 내가 리본을 해주면 밀리세컨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이 세상에 가잖아요. 좀 거기서는 반드시 시간에 이 기울기가 똑같아지겠지. 그렇죠. 세 개가 똑같으면 이렇게 보이겠고 지연 시간도 똑같아지겠지. 그렇죠. 근데 이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는 더 지연 시간이 더 많고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면 이건 지연 시간이 거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그룹들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겠죠. 실제 나중에 이제 우퍼, 미드, 트위터가 만약에 시간 정리를 안 받으면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나오고 이 기울기가 다른 거 주파수요. 그러면 그거는 시간 전달이 안 된 쓰레기 스피커다. 근데 이게 촘촘하게 촥촥촥촥 이렇게. 그러면 시간 전달은 잘 되는데 저기 멀리서 오고 있는 거라 지금. 기울기가 급하니까. 딜레이 타임이 많아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아까 그냥 촘촘촘 이렇게 오고 그랬잖아. 이건 멀리서 날아오다 지금. 이거는 가까이 있다. 그 청취실에서 보통 한 그러면 그냥 3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숫자만 오른쪽처럼 나올 수밖에 그쵸?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나는 오늘 그냥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스피커만 보고 싶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요거만 보는데 요거만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한 건데 그럼 어디서 자를 거냐 그 레퍼런스를 어디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지. 이것도 여기서 잘 보면 이 플랜트 지금 여기죠. 여기가 이 0 지점 있잖아요. 여기가 이 레퍼런스 0 지점 있잖아. 여기가 이 주파수야. 이게 8kg가 지금 8kg가 이렇게 그 레퍼런스 주파수라. 그럼 이거보다 먼저 온 녀석들이 있죠. 이게 시간적으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여기가 0인 거예요. 여기 0인 거. 이 시간. 이해하십니까? 이게 좀 불친절해요, 이상해. 근데, 이렇게밖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게 뭐, 약간 이상해가지고, 지금 다 지금 사람들이 이상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겠고, 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나 잘 모르겠고, 뭐,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선수들까지 이래가지고, 뭐, 소음을 제거하고, 이래가지고, 뭘 해야 되고, 타임 레벨을 하고, 빈포밍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빼지가지고, 이제, 계속 싸우는 거야.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고가 됐는데, 겨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연시간 정도 있잖아요, 그쵸? 주파수별 지연시간에 대해서가 이제 위상인데, 위상 이런 식으로 밖에 표현이 안 되고, 이것도 이제 내가 관심법으로 착착 하면 이제 보여야 되는 거야, 이제.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페이즈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영상이 연관해서 이제 영상. 오디오 말고 영상 연구하는 사람 페이즈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주파수가 너무 짧잖아요. 뭐 그리고 나노 세컨드 뭐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뭐 뭐지 안 나노 세컨드 나온다. 우리가 파장 길이 가면 나노미터밖에 안 되잖아. 500몇십 나노미터로 가시광선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빨리 1초에 30만 킬로미터 날아가잖아요. 이제 그치?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위상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상 문제가 없었겠지. 내가 뭐 스피커 빛이 여기 있고, 여기 두 개 있잖아. 이렇게 하는데 빛이 다르게 안 보이잖아요. 똑같은 색깔이 보이죠. 그쵸? 이거 똑같은 색깔이 보이잖아. 빛에 따라서. 근데 소리가 안 가네. 소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빨간색으로 보였다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된다니까, 소리는. 그래가지고 골 때리는 거예요. 음속이 느려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일주일에 340m 밖에 안 돼. 340m 퍼 세카고, 340만 km 퍼 세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향이 훨씬 더 어렵다고. 위상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좋은 점은 있지. 좋은 점은. 빛으로 가지고 빛을 없애줄 수 있어요? 못 없애지. 소리는 소리 없앨 수 있어요. 그게 ANC잖아. 마스킹. 아니요. 마스킹은 하고 있는데. 빛도 마스킹은 되거든요?
어다가 컴퓨터 확 비추는데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그게 마스킹인 거지. 상향등 켜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게 마스킹인 거지. 적절치 않았어요. 이게 그룹 딜레이라는 거 알겠죠? 이게 딜레이인데 그룹이라는 말은 이 전체 전 주파수를 다 본다는 그 딜레이야. 그래서 그룹 딜레이. 지 드래곤이 아니고. 다음. 네, 충격 응답이에요. 임펄스 응답인데. 그래서 내가 실제로 힘의 길을 올려준다고. 띡하고 들렸죠, 그쵸? 이걸 넣어줬어.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나오냐. 마이크로폰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나왔냐고 하면, 띡, 욕, 슉,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쵸? 스피커가 한쪽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야. 띡 쳐더라도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실제로 마이크로폰에서는 요렇게 이렇게 와 있는 게 이제 이상적인 거라고. 그러면 이 지점에 모든 MD가 다 모였어, 그쵸? 그러니까 제로 페이지가 되는 거라고. 거기에 다 있는 거야. 이게 원래 제로 페이지에서 이게 다 모여있잖아요. 이 시간에 다 모여있는 거잖아요. 지금 20에서 20km가 그치? 그럼 이것도 이 시간에 20에서 20km 다 모여있는 거죠.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이렇게 오면 시간 정렬이 다 맞는 거야. 우퍼, 미더, 트위터가. 근데 아까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던 거 볼게요. 이렇게 빼는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저주파수가 뒤에 나왔지. 그쵸?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 나오면 저음 악기는 뒤에 나오는 거야. 아니면 한 악기의 저음 성분이 뒤에 들어오는 거야. 자연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전기 시스템하고 물리적인 뭐 스피커 시스템, 앰프 시스템 이런 게 돼버린 거야. 원래는 원소스는 하나 내가 말하는데 내가 중음 내 말 속에 저음 중음 고음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다 나오는 거지. 근데 스피커를 하다 보니까 트위터가 따로 있고 미드넷이 따로 있고 호프가 따로 있다 보니까 세 개를 나누는데 뭐 크로스오버 네트워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음은 뒤에 나오고 막 이렇게 되어버린 거지. 근데 우리는 에이 뒤에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게 깎이만 나와. 너는 저주파수도 90dB에는 미드넷도 90dB에 트위터도 90dB에 나오는데 그거만 신경 쓰지. 먼저 나오는 거 뒤에 나오는 거 이렇게 되어버린 거지. 이거야 갔습니까? 이게? 내가 뭔가 점을 땅 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같겠어요? 당연히 다르지 뭐. 댐핑감이 같겠어요 이 두 개가? 당연히 다르지. 그쵸? 그런데 우리가 필터를 거는 순간 이게 이렇게 가버린다니까. IR 필터를 쓰는 순간. 그런데 이 두 개가 비슷하게 들릴 경우는 언제냐? 잔향이 심한 공간에서 들으면 예를 들면 얘가 아무리 댐핑이 좋은 스피커를 듣더라도 동굴에서 저거 멀리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개찐 독찐이 되는 거. 그거는 약간 비슷하게 되는 거. 그래서 잔향이 많아져. 잔향이라는 말이 또 들어오는 게 잔향이잖아요. 그쵸? 그쵸? 아까 20ms 이내 뭐 20dB 이상 되는 게 막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들어도 별로 큰 영향이 없어. 아주 본인에 관한 사람은 구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 일반인 사람들은 잘 몰라. 반사가 있어버리면 잘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반사음으로 나오는 거, 이거 이제 반사음하고 페이지하고 구분을 못 해요. 페이지가 틀어진 거하고. 이거하고 있잖아요. 반사음이 이거 이렇게, 이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이거랑. 왜? 이거 위장 틀어진 거잖아요. 반사음이 있으면, 이거 이런 것도 어떻게 될까요? 위장 틀어진다 그랬죠. 그쵸? 그 위장 틀어진 건 몰라. 그래서, 뭐, 이어폰이나 스피커 같은 게 있잖아요. 미드라고, 트위터하고, 이거하고, 위장 정렬이 안 맞고, 소리가 위에 또 있고, 막, 특히 이어폰 같은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소리가 막 뒤에 들리고, 위에 또 있고, 막. 뭐 벌어져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미상이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 반사음이 그게 존재하겠어 이거를. 뭐 멀티 드라이브다 그럼 이거 시간차가 안 맞으면 이렇게 들려고 되니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사람들이 공간감이라고 인정한다니까. 아 소리 그 위에 떴다 좀 많이 벌어졌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니까. 그런 장난을 치는 게 다 음장 프로세스예요. 뭐 SRS니, DTS니, 뭐 돌비 게이트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장난쳐가지고 이미지를 확 펼쳐주고 넓혀주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미장난을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이게 그래서 임펄스 응답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 에너지타이크보다 하자. 에너지타이크 아까 이야기했죠. 20ms에서 그 20dB 이게 퍼센테이지니까 퍼센테이지는 20dB이면 그래서 10% 이거 THD 할 때 1%라고 하면 40dB 차이 나는 거고요. 그 이제 20dB 차이 나면 10%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10%로 요게 요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로 하냐 그러면 음색을 왜곡시키는 녀석들이야. 되게 많죠.
여러분 룸에 가서 남긴가 하면 재워봐가지고 이제 내가 26세컨드 이내용 몇 개 들어온 특이한 것도 있냐. 이거 딱 아까 윈도우가 이거 탁 넘는 순간 쭈글쭈글해지겠지. 그치? 얘네들 생긴다. 그런데 한 6dB, 5-6dB에서 이제 EQ가 걸린 효과가 생겨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거 갖다가 절가절가 시켜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쭈글쭈글 하는 게 보기 시작하죠. 아까 이거 봤잖아요. 그쵸? 윈도우를 갖다가. 처음에 이만큼만 보다가 여기서 점점 늘려주는 거예요. 점점 보여주는 구간을. 근데 사람은 고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직접 오는 위주로 뒀다가 이게 특히 이제 저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뭐랑 똑같냐고 하면 그 피아노 소리를 있잖아요. 내가 라암을 녹음했잖아요. 그렇죠? A4에 가서 40배 동 쳤어요. 근데 시간을 짧게 주잖아요. 10ms 내가 딱 잘라가지고 딱 들려주면 띡 하고 들려주면 이게 A4인지 A5인지 A6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너무 짧으면 몰라. 라는 놈도 잘 몰라요, 나중에. 하지만 그 라가 높은 난지 피아노가 라가 뭐 A2부터 다 있잖아요. A2, A3, A4, A5 라음이잖아요. 라, 야라라라 이게 라자가 많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저주파수를 알려면 있잖아요. 음을 알려면 미니멈 30ms가 필요해요. 그 심리 영향이 확실히 평가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0ms라는 거. 저주파수까지 알려면. 고주파수는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을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저주파수는 미니멈 30ms가 필요해요. 그럼 30ms라는 말, 1초에 340m 날아간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거를 날아간 거죠. 그래서 저주파수 같은 경우는 30ms 내려갔다가 30ms 지나고 나면, 오, 모든 방에 다 돌아갔겠죠. 이렇게, 그치? 방 틀렸으면, 그쵸? 1초에 340m 날아가니까. 그러면, 저주파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방향을 못 느낀다는 게, 에너지를 느낀다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이미 많은 반사들이 와가지고, 내가 300, 아, 이게 100Hz를 느끼는 순간, 이건 일로 오는, 일로 오는, 룸모드 온 방에 다 오는 에너지 다 모여가지고 내가, 아, 100Hz가 있다라는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저주파수는 방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지, 뭐, 쪽에 보여주셨던 그 인퍼스 레스폰스에서 네. 저주파수가 좀 늦게 나온 거야. 그 저글이 네. 딱 유닛들 간에 타임 정렬이 안 맞으면은 근데 저게 어느 정도 아 타임 정렬 아니고 이건 네, 신호 처리가 딱 쳐요. 네, 그러니까 신호 처리나 이렇게 쓰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 안 맞더라도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저주파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0ms 안쪽에서 저런 정도의 틀어짐이 있으면 사람들이 잘 못 느낀다던가 뭐 그런 게 있나요? 10ms는 되게 큰 거죠. 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큰 건데 그러니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맞춰주면 좋고요. 이게 네.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면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게 낫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주파수는 필요는 좀 길어질 밖에 없으니까 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만약에 선형 이상으로 간다고 하면요 반드시 앞쪽 뒤쪽 다 생기거든요. 이렇게 네. 가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네. 이 뒤쪽으로 생기지가 않아요. 이건 일단은 미니멈 헤지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EQ를 그렇기 때문에 뒤로 오버린 거 이렇게 많은 쪽으로 네. 어쨌든 이거보다는 이렇게 오는 거 좋아요. 몇 밀리세컨드가 이제 좋다. 이거는 참 나 악기 특성 따라 다를 것 같다. 얼마만큼 다이나믹한 게 딱 들어왔느냐에 따라 약간 다를 것 같고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몇 밀리세컨드인데 그 스레시홀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 주신 대로 FIR 필터를 거는 게 아닌 이상은 저 문제는 항상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미니멈 베이지는 반드시 뒤로 네. 가는 거예요. 네. 아까도 그 아까 저 미니멈 베이지 해가지고 제가 뒤로 나오잖아요. 뒤로. 네. 미니멈 베이지는 0 앞에는 하나도 없어요. 영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 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꼬리가 길다라는 게 문제예요. 저리 바로 벌써. 우리가 쓰는 필터가 다 그래. 근데 미니멈 베이지를 거는 순간은 앞부분에 미니멈 생기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빨리 끝나 이렇게. 그럼 앞에 문제 생기면 됩니까? 그게 좀 이상하잖아. 그 이야기 나중에 있어요. 그 프리빙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아주 골때리는 문제가 생겨. 아, 근데 나중에 결론을 하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타이크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20-20 클럽을 잘 키워가시면 좋다. 그래서 스피커 주위에다가 흠 찾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게 특히 P, 그 S 공연 탈 때, 분명히 이제 소리 더러워. 그러니까 음향에서 모든 원인은 모든 소리는 원인을 찾아야 돼. 그 왜 이거 더럽혀야 되는지. 스피커 자체가 더러운 거냐? 스피커 깨끗했어. 내 음향이 좋을 때 스피커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겠어요? 그쵸? 만들기도 어려워. 그건 사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반드시 그 옆에 한번 맞고 나오는 반사뭔가가 있는 거야. 특히 벽에 같으면 지금 여기 벽에 들어왔다가 바로 맞고 도는 게 있을 거잖아요.
바로 순창공으로 바로 이게 제일 더럽거든. 한참 떨려서 오는 것도 별 상관이 없는데 20ml 이내 오는 것 같아. 그런데도 또 그것조차도 옆에 있는 게 되게 반사용이 되게 커. 그럼 내가 골때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걸 없애줘야지. 내가 여기서 입혀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어떤 200을 죽으니까 이걸 키웠다고 봐볼게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죽겠죠. 저 사람은 200에 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람 200에 죽은 거 살다 보니까 나는 한 40대 10일 커질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없애야 되는 거지. 이표를 해가지고 뭔가 잡아준다는 것들은 또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그럼 룸미큐는 언제 쓰냐? 그래도 내 혼자만이라도 있잖아. 나는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지. 이걸 가지고 그렇죠. 난 여기서라도 좋은 소리 듣자.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공연장으로 가면 갈수록 더 넓은 지역을 내가 커버린다고 하면 룸미큐가 이게 참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야. 이 사람 좋겠네. 저 사람 죽을 것 같고. 그러면 아 S석부터 이렇게 죽겠거나 해가지고 뭐 이런 전략이 머니시트가 있는 거죠. 차도 머니시트가 있잖아. 다 낸다고 그러면 머니시트도 좋게 해야지. 돈 많이 내는 사람 장땡인 거죠. 딱딱. 그 다음에 계단음담이요. 계단음담은 인파성담이랑 똑같아요. 인파성담을 가지고 계단음담을 구할 수도 있고 계단음담을 낼 수도 있어. 슉 이렇게 빡 해가지고 그대로 가주는 거야. 유닛 스텝이니까 다 하나의 계단을 만든 거. 그래서 계단음담이라고 그래. 계단 같죠? 계단? 네. 근데 계속 내주는 거예요? 또 스피커 계속 내 스피커 계속 이렇게 있겠습니까? 스피커가? 스피커는 당연히 줄렁줄렁 갈 거다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줄렁줄렁하고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바로 이 지점을 보는 거예요.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 스텝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저기서 바로 유닛 간의 정렬이 다 나와요. 시간 정렬이 다 나와요. 응? 자, 이거는 정렬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것도 쓰레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 사람은 쫌생이에요. 이거 완전 좋은 거예요. 근데 저음 같은 경우는 정진이 꼬리 없는 것도 있죠. 이거는 저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 정렬이 잘 맞춰놓은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런 쓰레기 스피커가 나왔어. 이게 이제 쓰레기인 거지. 그때는 팍 바뀌는 거야. 순간적으로 탁 빨리 바뀌는 건 고음이었고. 그쵸? 천천히 바뀌는 건 당연히 저음이겠지. 상처 상해도 그렇잖아. 이렇게 전혀 연결, 빨리 올라갈 거잖아요. 그 트위터는 여기 맞출 수 있는 거야. 그쵸? 저음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비드는, 뒤집혀 있네.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미친다, 이 사람, 만든 사람이? 돌았나? 아니에요. 이렇게 안 만들면 블랙타이 안 나왔었어. 보세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스리맨 한 개 따로 돼가지고 있잖아. 트위터만 따로 되고, 미드만 따로 되고, 오퍼만 따로 돼봤다고. 근데 아무리 이렇게 나와서 트위터 쫙 이렇게 나왔고 있잖아요. 이 시간 정렬이야. 미드는 조금 뒤에 끝선이 뒤집혀서 나왔지, 이제 그렇죠. 오퍼는 요만큼 뒤에 이렇게 나와서 우퍼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그럼 왜 이거 뒤집혔냐는 이거는. 뒤집힌 거죠, 그쵸? 남들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운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겠냐. 2차 필터를 쓰면 있잖아요. 뒤집어 주지 않으면 필터는 안 나와. 그럼 이거는 뒤집혀서 운동을 해야 크로스오버 대역에서 평탄하게 나오는 거야. 만약에 1kg였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이렇게 뒤집혀서 샀다 그러면, 이걸 뒤집혔다 그러면, 크로스오버 부분에서 꺼져서 이렇게 나왔을걸요? 씨, 그러면 뭐야, 이거? 난 주파수 쓰면 똑바로 하려고 이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게 지금 IR빌드가 그럴 테니까, 우리가 컨덴서 코일 쓰면 이렇게 생기네. 요즘 어쩔 수 없이 다 이렇지. 이게 내가 어떤 저 마켓 딱 쳤었어요. 저 마켓에 막 샀기까지 내가 이제 림샷 있잖아요. 딱 쳤다고 볼게, 그쵸? 그쵸? 좀 트렌드가 짧아가지고 딱 쳤다고 볼게. 아니면 뭐가 빵빵빵빵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빠른 게 부터 생각할 때.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게 되겠어요? 딱 치면, 딱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오면 이게 되겠냐고. 이 다이나믹스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해서 나온다. 뭐 IW에서 스텝을 쓰면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되니까 설명해 주지 마. 안 되니까 설명해 주겠어요. 좀 이따가 다 됩니다. 되지? 네. IW 다 장난치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이제 뭐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95%. 네. 이거
딱 스피커를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아, 왼쪽처럼 나오는 스피커. 요즘에는 이제 많이 나옵니다. 에어파이어 필터를 쓰면 저렇게 돼요. 네. 지금도 야시 크로스바는 역시 콘덴서 코일 좋은 거 넣고 뭐 젠센 네. 뭐 저거 저거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하고 뭐 탄탈 장애 저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야 그게 DSPC 뭐 이야기 뭐 하냐 너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LP 듣는 사람이 있는데 뭐 말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뭐 듣는 데가 그게 문제가 없지. 근데 이제 아주 비싼 스피커에서 오면 진짜 그 악기가 진짜 그거냐 내가 공연장에서 있는 처럼 소름 돋는 그 소리가 들어주는 거 약간 다른 얘기였잖아. 여기서 이제 나 오늘 이야기 싶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좀 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게 이렇게 되느냐. 매그니튜드하고 주파수 음감하고 리사하고 뭐가 중요한 게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도 훨씬 중요하지. 80%. 근데 이제 고급 제어로 갈 때 내가 스피커가 100만 이상은 안 넣게 해가지고 하이파이로 갈 때 제 걸림돌이 되는 게 위상. 아마 모든 게 맞잖아. 카툰이한테도 그렇잖아. 일단 매너스상 그 위상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진짜 고수가 되는 거고 매너스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아. 그러니까 좀 쉽거든. 그거 어렵지. 어쨌든 근데 위상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제어하는 것들은 정말 어려워. 자, 그럼 위상 왜 중요한 거 볼게요. 이게 처음 뵌 뭔가 딱 들어올 때 식어 다녀. 이게 저 여기서 딱 칠 때 있잖아요. 이게 0.1ms 있잖아. 만분의 1초. 만분의 1초. 우리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방향을 느껴요. 이게 우리 17cm 떨어져 있거든요. 0도 90도, 90도 이게 먼저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여하고 여기가 몇 초 차이 나는 줄 알아요? 0.7ms 차이 나요. 0.6ms. 340분 17cm로부터 계산해보면 딱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만분의 수초 가지고 사람은 앞빈, 옆빈 다 느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이거 딱 이 시점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 있습니까? 호랑이를 오는데 이러 도망가면 되겠어요? 죽었지? 우리가 생존 본능에서 이게 있는 거야.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팬이는 갈 때도 크기 팬이보다 시간 팬이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막 시간 조금 막 팍팍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크기 팬이는 한 10대 10을 이렇게 가고 이러는데 그만큼 사람은 시간이 민감한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먹히려면. 두 번째는, 이거 있잖아, 요거, 이게.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 음원의 크기랑 관련이 있어. 볼륨. 이게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큰 호랑인지 작은 호랑인지, 새끼 호랑인지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요거에서 음색을 하는 건 이게 중음인지, 고음인지, 저음인지 아는 것들은 미니멈 30ms가 필요해. 30ms는 이 정도예요. 우리가 요 정도가 들어오고 나야, 아니, 저음 악기다. 아, 저음이다, 중음이다, 고음이 있는 거야. 이거는 불과 우리 이게 중요한 건 100년이 안 돼. 우리가 공연을 키면서, 아, 100년도 되겠다. 뭐 중세시대 이후, 뭐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공연장을 막 내려다녔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 안까지 설명, 뭐 호랑이가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건 없을 거잖아. 거기서 이제 음악을 듣고, 내가 뭔가를 뭐 종교명인을 하든, 음악 감상하든, 이런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악기 듣는 거 있잖아. 그때는 이 정보보다 전체적인 주파수가 이제 중요한 시기로 들어온 거지. 하지만 우리 수백만 속의 DNA 중에서는 이 정보는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특히 야외로 갈 때는 총파면 피해될 거잖아요. 이거 여기는 다 이 정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그러면 어떤 데가 공연장에 갔어요. 진짜 공연장에 가서 클래식 악기가 당치면 100인 욕해서 착 인조할 때 악기 예를 들면, 관악기 소리가 빵! 하고 나왔다고. 그런 관악기는 저주파수, 중주파수, 고주파수 다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 시간 정보가, 만약에 이 수미리세컨드, 요게, 수미리세컨드, 1미리세컨드의 시간 정보가 틀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쵸? 그럼 저음이 좀 뒤에 나오고, 중음이 좀 빨리 나오고,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그 악기 소리가 정확히 들리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초기 임펄스가 있잖아요. 딱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그 악기 소리 같죠? 저음도 나오고 중음도 나오고 고음도 나오니까. 하지만 악기 선이 안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앞뒤 구분이 잘 되겠어요? 앞에 앞에 뒤에 앞뒤가? 구분이 안 된다고. 선이 이렇게 삐있더니 뿌옇게 이렇게 치는 스프레이 뿌듯이 연필로 그려야 되는데 스프레이 뿌듯이 뿌옇게 그러고 나면 선이 안 살아나잖아. 그 뿌연 악기는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정말 좋은 스피커들, 위상등이 딱 된 거 보면 쫙쫙이 펼쳐진다는 거지, 무대감이. 그게 바로 음장과 공간과 무대감이 펼쳐지는 게 되려면 위상이 중요하게 되는 거지. 그건 저음악기의 볼륨이 중요한 게 아니고 EQ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요거, 이거 위치, 요 위치. 여기서 한 20m까지 이거는 소리의 크기. 이 호랑이 큰 새끼인지 중간 새끼인지 새끼인지 이건 내가 잡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아는 게 아니라 중요했다니까. 밀림에 잘 때는 우리는 이게 페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그 DNA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음악을 들어본 거 해가지고 내가 잡아 먹힌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음고가 중요해지고 음양이 중요해지고 음색이 중요해질 것 같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이게 만약에 안 맞으면 이게 구분 잘 안 가는 거야. 어디 있는지가. 우리는 0.몇 밀리세컨드 내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사람이 키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위치가 안 되면 무대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제 근데 대충 이해가 하시죠? 내가 무슨 이야기 하냐는지 이해가 하시죠?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다음. 그래서 자, 그 상태에서 이런 딱 시간 정리 안 됐잖아요. 20밀리세컨드 시간 정리 하나도 안 됐죠? 이거하고 이렇게 시간이 딱 잘 된 거하고 들으면 어떻게 주파수성은 왜 똑같아? 똑같은 거야, 주파수성은? 그럼 뭐가 더? 악기의 정의가, 무대의 넓이가, 무대의 깊이가 더 단단한 점이야, 선생님. 딱 하면 뭐가 더 악기 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악기입니다. 똑같은 스피커인데, 한 개는 페이즈 이그젝트 레이턴지 세팅이라는 거지. BSP를 가지고 있잖아요. 설명해서 이제 FL 필터를 넣어준 거고요. 걸어준 거고 프리셋을 2번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미니멈 레이턴지를 한 거야. 미니멈 베이지 필터를 한 거야. IR 필터를 쓴 거지.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야. 주파 특성은 똑같아. 단지 위상 특성과 시간에 대해서 이런 특성만 바뀌는 거야. 소리가 깍깍했어요? 다르겠어. 근데 일반 음이 들으면 똑같아. 블루투스 스피커 들으면 똑같아. 착하게 들어보면 다 자, 커피는 그냥 마음대로 먹고. 여기까지 제가 해야 되네. 아, 여기까지 질문. 아까 그 키 스피커 자료 같은 경우는 그 키 스피커에 있는 DSP, 인페인 DSP 세팅을 미니멈 페이지냐? FIR이냐, IR이냐? 다 내장이 돼. 예. 그,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크기가 매력적 중요한데 페이지가 중요한데 뭔 얘기가 엄청 많았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비교를 할 수가 없었던 게 FIR 필터 자체가 없었거든요. 없었잖아요. FIR 필터가 언제 나왔겠어요? 90년대 전에 나왔겠어요? 디지털 오토 90년대 이후에 나왔는데 무슨 그때가 나와. 그쵸? 일단은 디지털이 돼야 되겠죠? 그쵸? 연산형에 맞춰야 될 거잖아. 그래서 이거 처음에 디지털 그 FIR 필터가 나온 것들은 2000년 초에 처음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야외 공연할 때는 이 시간 지연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용 DSP를 써가지고 그렇게 했었다고 공연장 전용에서 맞춘다고 했잖아요. 여기 스피커 시간 맞춰야 이게 딱 웨이브런터가 맞출 때 이렇게 들으니까 그쵸. 여기서 듣고 있는데 다운 치려면 이렇게 들으면 개떡이 될 거잖아요. 시간 전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싸고 그런 뭐 스피커 한쪽 1억 정도 하는 이런 스피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무지막지한 DSP를 써가지고 맞춰놨기 때문에 뭐 레이크 DSP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쓴 게 공연장인데 지금 이제 한 2020년 정도 2000년 이게 이제 언제부터 하냐 2010몇 년 이후에 아마 내가 논문을 보니까 그때 어떤 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확 넘어오냐고 하면 좋아 그러면 내가 스피커를 다 맞추고 다 고정시킨 다음에 미니 IR 필터하고 FIR 필터를 내가 시험을 보여주겠다. 뭐 청취 환경도 다 맞추고 스피커 유닛도 다 맞추고 모든 세팅을 다 동일하게 한 다음에 필터만 FIR, IR 대해가지고 바뀐 거 다 들어보자. 음원도 고정시켜놔. 딱 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때도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다르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 했냐고 하면 그 공연장 있는 시스템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공연장 기계에서 예를 들면 뭐 이태리 놈들이나 독일 놈들 그거 개야 되겠지. 그쪽에서 정말 유용한 메이어라든지 뭐 이쪽에서 정말 엔지니어가 아
요 기술을 가지고 내가 하이파이에 도전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몇 년 전 일이 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네트워크 오디오가 됐네? 네트워크 오디오 되면서 이제 전용 PC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 오디오 보면 안드로이드 기반의 전용 PC가 있잖아요. 그게 뭐, 올랜더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파이 로즈도 있고, 이런 네트워크 뭐, 리인인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해외에서도 있고 있잖아요. 네트워크 오디오? 타이달에서 바로 받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트워크 서버에서 받는 거. 근데 CPU가 남잖아. 남는 게 CPU, 전용 DSP가 아니고 CPU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였잖아. 그 CPU가 남은 게 거기다 집어넣어버린 거였지. 두 번째는 뭐가 있냐. PC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PC파이 하는 사람도 그냥 노트북을 가지고 지금 CPU를 쓰는 거잖아요. 이거 DSP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거기에 노트북에 있는 그 CPU를 가지고 연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료로도 이제 PC파이에서 무료로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냥 애플 뮤직에서 이렇게 팍팍 한 다음에 내가 음원 플레이 있잖아. 여기다가 내가 FR 필터 걸어주면 된다니까.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무료로도. EQ 하는 건 모르겠는데 크로스오버로 하려면 결국 유닛별로 파워앰프 결국 물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네. 그렇게 하면,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 물론 그렇게 하면 제일 인상적으로 좋은데 일단 IR 측정을 해. 인풋을 측정한다. 선형화 시키면 되거든. 그러니까 IR을 측정을 한 다음에 페이지를 보니까 페이지가 틀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페이지를 갖다가 선형화 시켜주는 필터를 쓰면 되는 거지. 올패스 네트워크 있는 것처럼 필터처럼 그렇게 들은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근본적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맞추고 있는지 해도 되는데 야씨 내가 이 지점에서 본다고 어? 위상이 틀어졌네? 위상 뒤집어! 해가지고 하는 위상을 이렇게 시켜주는 위상 이렇게 틀렸잖아요. 그쪽으로 반대 위상은 틀릴 수 있으니까 크기는 가만히 놔두고 이게 지금 실험처리로 가능하거든. DAC 전단에서 위상을 예 음원 자체를 바꿔버리는 네. 음원의 위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위상이 맞도록. 그렇지. 그게 바로 IIR 기반의 컨볼루션 컨볼버가 하는 기능이야. 그게 지금 푸반지 뭐 룬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측정을 잘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RW가 필요한 거니까 아까 빼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서 RW가 갑자기 확 인기를 끌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CPU에서 하는 것들 나는 앰프 DSP에서 하고 싶어.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뭐 GLM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앰프 단에서 전용 DSP로 가져 나 알래. 당연히 이제 병행 시스템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 룬이나 이런 데서 그 투바에서 하는 그 애플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그런 장비에서 하는 거하고 쉬운 차이가 거의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 연산에서 나오는 거니까. 디지털은 결국 연산이잖아요. 여사한테 클럭이나 뭐 다른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깎게 나온다고 봐야지. 비트 뎁스나 이런 것만 일정하다고 하면 클럭이 늘리고 뭐 비트가 막 이건 16비트인데 이건 24비트다 이런 거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디지털은 깎게 나와요. 그 신호를 갖더라도 이제 아날로그 회로가 잘 갖춰진다는 가능해서 네. 아날로그가 맞다고 하면 질문 어떠시죠? 그래서 내가 RW 교육을 준비한 거예요. 빨리 이걸 알 필요가 있다. 물론 소나무 쓰는 걸 할 수도 있지만 좀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줄 필요가 있어. 이건 빨리 모르면 나중에 급격하게 바뀔 겁니다. 오디오 쪽에서 FIR 필터라는 것들이 그냥 그러면 아 이거 뭐 하드웨어 비용 매드라는 거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정말 말씀 아니 CPU에서 들어가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도 무료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측정해도 되잖아. 그러니 되는 거예요.